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생활법문과 독송동 수행을 통하여 지혜와 복을 증장시키는 방송입니다.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을 주위에 알리는 것은 큰 포교 공덕행입니다. 예, 오늘 법문의 주제는 인생 일장춘몽이로다 입니다. 권세는 꿈과 같고 인생은 더듭다 라는 고사성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로여겨전과 의미가 통하니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순우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예가 뛰어나 무관에 임명되었으나 술로 인해 죄를 지어 파면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집 주변에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매일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순후보는 술을 과하게 마셨는데 함께 마시던 두 친구가 그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와 처마 아래에 누웠습니다. 순후보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줏빛 관복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희는 괴한 국왕의 명으로 당신을 모시러 왔습니다. 술에는 그를 태우고 대문을 나가서 커다란 느티나무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멍 안은 큰 성으로 되어 있었고 대괴한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괴한국의 왕은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곧 순후보는 국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궁궐에서 영화를 누리다가 남가군의 태수로 임명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그곳을 다스리며 오랜 술친구였던 전자화와 주변 두 친구를 불러 남가군의 내정을 맡겼습니다. 한편 단나국이라는 나라에서 괴양국을 공격해오자 왕은 순후보으로 하여금 그들을 맞서게 하였습니다. 순후보는 친구인 주변에게 군사 3만을 주어 적을 물리치게 하였으나 대패하였습니다. 친구 주변이 얼마 후 병이 나서 죽고 자신의 아내까지 병들어 죽자 순후보는 남가 태수 자리를 내놓고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괴한국 왕은 순후보을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은 그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금했고 자기 집에만 머물게 하였습니다. 얼마 후 왕이 순후보에게 말했습니다. 경이 집을 떠난 지도 오래되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이 나라는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재앙이 일어날 것 같소. 순후보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곧장 꿈속에서 들어갔던 느티나무로 달려가서 그 아래를 살펴보니 과연 큰 구멍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 속에는 개미떼가 두 마리의 왕개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괴양국이었습니다. 왕개미는 국왕 내외였습니다. 또 거기서 남쪽으로 뻗은 가지 즉 남가 쪽으로도 구멍이 나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남가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큰 비가 내려 개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후보는 인생살이의 더듭섬과 권세의 허무함을 크게 깨닫고 마음 닦는 일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가 남가일몽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가일몽, 남가일몽, 남쪽 나뭇가지에서의 한 꿈이란 뜻입니다. 남쪽 나뭇가지에서의 한 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본 고사성어일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금강경의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여러 여겨정과 연결해서 사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모든 도량에서 각종 인등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종모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된 도량, 지혜 도량 우리 대관음사에서는 평생의 폐를 접수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예, 이 또한 종모소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초중고대 청년회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층 법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종모소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발보리심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관세음보살.